자, 이 사람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하셨죠? 그렇다면, 알파 베타 들어가도 되겠네? 그래서 알파 제곱 4알파 빼기 3이 0이니까 당연히 알파 제곱 빼기 4알파는 3 아닌가요?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알파 자리에 베타가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? 그럼 이게 3이네, 이게 3. 이게 마이너스 1이네, 그러면. 그 다음 단계로는 이게 빼기 1이니까 빼기 6 베타 빼기 6 알파가 됐잖아요. 빼기 6 빼기 6 하면 알파 알파 플러스 플러스 베타이고요. 베타 알파 자, 여기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죠. 6, 4, 24. 끝. 내가 아까 한 말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요 느낌이랍니다. 자, 풀이 어려움이 없었나 다시 보고 있었으면 또 설명해달라고 말해주라. 여러 번 알려주라.